안녕하세요, 루프플러스입니다. 오늘의 해외 직구 핫딜 정보 모아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세일 정보 만나 보실 수 있는데, 아이허브 현재 추가 15% 할인 코드 나왔고, 그 다음에 추천인 코드 넣으시면 10% 추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타미힐 피거 미국 공식 홈페이지 추가 50% 세일 나왔습니다. 세일하고 있는 제품도 추가 50%라서 굉장히 저렴하게 제품들 찾아 보실 수가 있고, 올드네이비 많은 세일되고 있고, 제이크루 추가 60% 세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텔에서 최대 70% 세일하고 있는 제품도 추가 20% 할인 코드 나왔고, 24세브루 전기 세일 최대 70% 세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소스 추가 20% 세일 코드 계속 진행되고 있고, 엔드클로딩 최대 60%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추가 15% 세일됩니다. 센스닷컴 최대 80% 세일 정보 전달해드릴 거고, 백컨트리에서 파타고니아 제품, 그 다음에 미스터포트에서 최대 60% 세일하고 있는 남자 명품 제품들, 그 다음에 65인치 텔레비전 세일하고 있는 LG 텔레비전, 삼성 텔레비전 소개해드릴 거고, 아이패드 7세대 제품, 그 다음에 맥북 프로 제품 두 가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 채널에 처음 놀러 오셨다면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에 넣으시면 추후에도 빠른 세일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쿠플러스입니다. 세일 정보, 직구 정보, 그리고 직구한 제품을 리뷰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 부분란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 할인 코드도 아래쪽 설명 부분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아이허브입니다. 오랜만에 많은 세일이 나왔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0불 이상 구입하시고 아래쪽 할인 코드 넣으시면 10% 할인되고, 100불 이상 구입하시는 경우는 15% 할인됩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제 추천인 코드 넣고 구입하시면 추가적으로 10% 세일되니까 참고하셔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 크리스마스 때에도 12% 세일 정도밖에 제공되지 않았었는데, 현재는 15% 세일되고 있고, 할인코드도 굉장히 웃깁니다. 경자년을 맞아서 할인코드가 영어로 경자 이렇게 적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세일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들어가서 둘러보셔야지 될 것 같고, 언제까지 세일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원래 여기 맨 처음에 페이지에 언제까지 세일된다고 나와 있어야지 되는데 그런 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종료가 될지 모르니까 빠르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도 아이허브 구입한 제품들 영상 올려드린 후기 그리고 직구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 세일 자주 나오는 세일이 아니기 때문에 꼭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고, 어저께 제가 구입한 그런 제품들 구입하셔도 좋고, 유산균이라든지 멀티비타민 등등 많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불 이상 구입하시는 경우 한국 배송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타미 힐피거입니다. 타미 힐피거 미국 공식 홈페이지고, 세일하는 제품들 추가 50% 세일 받아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할인코드 아래쪽 설명 부분란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고, 현재 100불 이상 구입하시는 경우 미국 배송 대행지로 무료로 배송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공식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습니다. 배송 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셔야지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는 남성 제품들 세일하는 페이지 보여드리고 있는데, 현재 많은 세일이 이미 되고 있고, 여기서 추가 50% 세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스웨터 65불에 판매하고 있는데 50% 세일 되기 때문에 30불대 구입이 가능하고, 이런 제품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략 3만원대 스웨터 구입할 수도 있고, 티셔츠 같은 경우는 20불대, 다운 자켓이나 이런 것들도 10만원 안쪽으로 구입할 수도 있어서 굉장히 저렴하게 많은 세일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도 10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고, 이런 제품은 10만원 조금 넘게 주시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따로 붙지 않는다는 거 참고하시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도 50% 세일 받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많은 세일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깔끔한 자켓 180불에 판매하고 있는데, 여기서 50% 세일 되기 때문에 90불까지 떨어지고, 90불이라고 하면은 하나로 했을 때 10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런 롱패딩 같은 경우도 220불에 판매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110불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50% 세일 같은 경우는 블랙프라이데이 때 나왔던 그런 세일 할인 코드고, 굉장히 많은 세일 되고 있는 거니까 반드시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즈 제품 같은 경우도 많은 제품 세일하고 있습니다. 키즈 요런 패딩 같은 경우는 60불대 구입이 가능하고,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이쁜 제품들 많으니까 아이들 제품도 같이 구입하셔가지고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올드네이비입니다. 올드네이비도 아이들 제품 많이 구입을 하시는데, 올드네이비 같은 경우는 갭 계열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구입 방법이 거의 비슷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아래쪽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아랫부분에 이런 식으로
어떤 세일이 되고 있는지가 보여집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40% 오프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탭 투 어플라이 부분 누르시면은 할인코드 따로 넣지 않고 장바구니에 담았을 때 자동으로 40%가 세일됩니다. 참고하셔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최대 75%까지 세일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거 클릭하시면 40% 추가 세일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제품도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티셔츠 같은 경우 7불에 판매하고 있는데 장바구니에 담으면 40% 세일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5,000원 되지 않게 구입할 수도 있고 이런 맨투맨 같은 경우도 40% 추가 세일되기 때문에 대략 6불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아이들 푸퍼 자켓 같은 경우는 16불, 17불에 판매하고 있는데 여기서 40% 세일돼서 10,000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이런 푸퍼 자켓도 구입할 수 있으니까 꼭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세일되고 있는 올드네이비 사이트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제이크루입니다. 제이크루 현재 엄청나게 많은 세일되고 있습니다. 할인코드 아래쪽 설명 부분란에 드릴 거고 이 할인코드 넣으시면 최대 75%까지 세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제품들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 제품마다 할인폭이 다르니까 장바구니에 담아서 할인코드 넣는 방식으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는 여성 제품들 세일하는 페이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런 가디건 같은 경우에 90불에 이미 세일 판매하고 있습니다. 원래 가격 130불짜리 제품인데 90불에 판매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할인코드 넣으시면은 여기서 추가 60%가 세일된다고 합니다. 요 제품 같은 경우는 30불도 안 되는 금액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대략 2만원대에 구입이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보실 수가 있고 지금 세일 가격에서 추가 60% 또는 최대 75%까지 세일되는 제품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름철 되면은 제이크루 래시가드라든지 수영복 많이 구입하시는데 미리 구입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남성 제품들도 많은 세일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여드리는 세일 금액에서 추가 60% 그리고 또는 최대 75%까지 세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 남성분들 제품만 보여드렸는데 만약에 아이들 제품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걸스나 보이스 부분 이쪽 부분 클릭하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이크루에서 보면 좋을 제품들이 다운패딩 또는 푸퍼 또는 파카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면 이런 제품도 전부 다 40% 세일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셔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60% 세일돼서 원래 현재 100불에 판매하고 있는데 40불에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보시고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제이크루 푸퍼 같은 경우는 설명을 한번 드린 적도 있는데 이런 푸퍼 같은 경우 제일 큰 사이즈로 구입하시면 성인 여성분들도 충분히 맞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셔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만들어놓은 영상 위쪽 카드 클릭하셔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일하는 제품은 아니지만 많이들 구입하시는 제이크루에서 판매하고 있는 나이키 킬샷 2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대략 7, 8년 정도 전부터 유행했는데 아직도 유행이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시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제품 한국에서 구입하시면 가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이크루에서 구입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이 제품 같은 경우 이전에 잘못 설명을 드렸는데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습니다. 배송대행지 반드시 통해서 받아보셔야지 됩니다. 현재 네이비 색상, 그린 색상 두 가지 색상 있고 7H 이렇게 적혀져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7.5를 의미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US 사이즈로 나와 있기 때문에 9가 270mm, 8이 260m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제품 같은 경우 발볼이 조금 좁게 나왔기 때문에 한 사이즈 업해서 신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이크루 제품들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마이텔에서입니다. 마이텔에서 현재 최대 70% 세일하고 있는데 추가 20%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20% 세일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셨는데 금방 세일이 종료가 되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 세일 같은 경우도 48시간만 지속되기 때문에 내일 정도에 종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빠르게 둘러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테레사 사이트 같은 경우는 여성 제품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그런 사이트이고 현재 세일 제품이 3만여 개가 넘는 제품들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 이렇게 FTA가 찍혀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한국으로 들어오실 때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된다는 의미니까 FTA 찍혀있는 제품 위주로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세일하는 제품 중에서 이렇게 20% 오프 체크아웃 이렇게 적혀져 있는 제품만 추가적으로 20% 세일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요 제품, 지금 보여드린 요 제품, 에이지아 벨마랑 제품 굉장히 이쁘니까 한번 둘러보시면 좋고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끌로의 제품이라든지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보여드리면 오프 화이트 제품인데 20% 추가 세일은 아쉽게도 적용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175유로에 판매하고 있고 한국에서 직접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FTA 찍혀있기 때문에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이자벨마랑 코트인데 요 코트 같은 경우는 30% 이미 세일되고 있고 지금 보시는 금액에서 추가 20% 세일돼서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런 제품 여러 가지 있으니까 천천히 둘러보시고 세일하는 페이지 참고하셔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사이트 믿을 수 있는 사이트고 당연히 한국까지 직접 배송을 해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247입니다. 247 현재 최대 70%까지 세일하고 있는데 여성분들 이 제품 굉장히 많이 구입하셔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키 데이브레이크 제품이고 코랄 색상인데 이 색상 찾기가 힘든 색상입니다.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40%나 세일하고 있으니까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전에 구입하신 분들은 무료 배송 코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료 배송 코드가 있으신 분들은 이 금액 그대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무료 배송 코드가 없으신 분들은 이 금액에서 배송비 추가하셔가지고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른 제품도 구입을 하셔가지고 35만원 이상 구입하시는 경우 한국 직배송 무료로 해주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 제품들 다른 제품들도 많은 세일되고 있으니까 로에베 백이라든지 막스마라 제품, 끌로웨, 샌린느, 지방시, 발렌시아가 등등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최대 70%까지 세일하고 있어서 많은 제품들 찾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같이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남성 제품들도 최대 70%까지 세일하고 있으니까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보시고 같이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7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 위치한 백화점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사이트이고 여러가지 세일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 직구하는 방법도 만들어드린 영상이 있기 때문에 보고 참고하셔서 따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아소스입니다. 아소스 말씀드렸다시피 정상가 제품 추가 20% 세일해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소스 제품 같은 경우는 세일이 길지 않습니다. 오늘 중으로 종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1월 9일 오전 8시에 종료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영국 시간으로 8시이기 때문에 8시간 정도 더 하면은 오늘 오후 5시 정도면 세일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 들어가서 둘러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는 에어맥스 제품만 모아놓은 페이지입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여러가지 이렇게 세일하는 제품들은 요 세일 금액으로 바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정상가 제품 같은 경우는 추가 20% 세일 받아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보시면 좋은 제품이 에어맥스 97 트리플 화이트 제품입니다. 지금 보시면 요 제품 145파운드에 판매하고 있고 20파운드 할인되면은 116파운드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 관부가세를 내야 될지 안 내야 될지는 정확하게 안내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도 지금 보시면은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관부가세 계산기 이렇게 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대분류 부분에서 의류 패션 잡화 신발로 하시고 구입 국가가 영국이죠. 영국으로 하신 다음에 115파운드 만약에 이렇게 찍고 물품 무게는 뭐 한 3kg 정도만 잡겠습니다. 계산하기 하시면은 관부가세가 이렇게 붙습니다. 보시면 115파운드만 돼도 관부가세가 붙는다고 나왔는데 114파운드만 해도 관부가세가 전혀 붙지 않습니다. 어저께는 제가 설명드렸을 때 115파운드 기준으로 관부가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파운드가 조금 올랐나 봅니다. 그래서 115파운드가 아니라 현재는 114파운드 관부가세를 안 내고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입하시는 시점이 아니라 한국에 들어왔을 시점, 관세청에 잡혔을 시점에 관부가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아소스 사이트 같은 경우는 대략 3주 정도 걸립니다. 3주 정도 환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만약에 파운드가 떨어진다고 한다면 관부가세 내지 않는 거고 그리고 파운드가 올라간다고 한다면 관부가세가 적용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거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여기서 계속 계산을 해보시고 찾아보시면 되는데 일단 보여드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도 구입이 굉장히 힘든 제품입니다. 만약에 관부가세를 낸다고 하더라도 대략 20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정가 주고 구입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구하기 힘든 색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딜이라는 거 참고하셔가지고 바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일이 오늘 오후 5시에 끝나니까 지금 들어가서 둘러보셔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나이키 트레이닝복 문의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추천해드리는 상품인데 나이키 테크 후리스 제품입니다. 요 제품 같은 경우는 나이키에서 나온 제품 중에서 가장 좋은 트레이닝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고 특히 검정색이나 회색이 시그니처 모델이기 때문에 요 제품으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요 제품으로 구입하시면 위쪽 현재 63파운드에 판매하고 있고 추가 20% 할인받아서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그리고 요 바지를 구입하시면 지금 모델이 입고 있는 것처럼 요렇게 세트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요 바지 그리고 요 트레이닝복 위에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렇게 두 개를 구입하시면 관부가세가 넘어갑니다. 넘어가기 때문에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는 빠른 배송으로 20파운드 추가해서 보내버리시고 다른 하나는 일반 배송으로 보내시면 대략 3주 후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받아보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구입을 하시면 되고 회색뿐만 아니라 이쪽에서 검정색 제품도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리뷰도 만들어드리고 직구하는 방법도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 찾아보시려면 위쪽 카드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소스 사이트 여성 제품들도 다 세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여성 제품들도 천천히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첼시 부츠라든지 아디다스 제품들도 찾아보실 수가 있고, 특히 보여드리면 좋을 제품, 요 제품 아디다스 3선 레깅스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제품입니다. 38파운드에 판매하고 있고 20% 세일 받아서 구입할 수 있으니까 요 제품 참고하셔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료가 되니까 아소스 지금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엔드클로딩입니다. 엔드클로딩 같은 경우는 최대 60% 세일하고 있는 제품들 추가 15%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대략 블랙프라이데이 때부터 계속 이어져 온 세일인데 현재는 재고를 털기 위해서 60% 세일 되고 있는 제품들 추가 15% 할인되고 있습니다. 할인코드 따로 필요 없고 장바구니에 담으면 자동으로 세일이 적용이 됩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제품 소개시켜드리지는 않을 거고 어저께 영상 참고하시면 여러가지 제품들 소개해드렸으니까 그쪽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바버자켓 11만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15% 세일되면 10만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기회 다시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버자켓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바로 들어가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일 전체 페이지 보여드리고 있는데 세일하는 제품들이 13,000여개 정도 세일되고 있고 나이키 제품이라든지 여러가지 제품들 굉장히 많은 세일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지금 보시는 금액에서 추가 15% 세일 받아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중저가 제품부터 아크네 스튜디오라든지 메종 마르지엘라, 탐브라운 등등의 명품 제품들도 판매하는 사이트니까 천천히 둘러보시고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센스닷컴입니다. 센스닷컴 현재 최대 70% 세일하고 있다고 나와있는데 실제로는 최대 80%까지 세일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는 남성 제품들 세일하는 페이지 보여드리고 있는데 현재는 세일폭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들어가서 둘러보셔야지 되고 천천히 세일 페이지 찾아보시면서 여러가지 제품들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스톤 아일랜드 맨투맨 175불에 현재 판매하고 있는 거 찾아보실 수가 있고 이런 자켓도 300불대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오프화이트 제품이라든지 나이키 제품도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고 아크네 스튜디오 메종 마르지엘라 등등의 많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여러가지 세일 제품들 찾아보실 수가 있고 최대 80% 세일되고 있고 이전에 설명드렸던 것보다 세일폭이 더 커졌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센스닷컴 막바지 세일 저렴한 금액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백컨트리입니다. 백컨트리 현재 여러가지 제품들 최대 50% 세일하고 있는데 그 중에 파타고니아 제품도 여러가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 일주일 정도 전쯤에 백컨트리에서 판매하고 있는 파타고니아 제품들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전에는 구입하신 제품들 전부 다 캔슬했습니다. 하지만 저번주에 구입하신 분들 전부 다 성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서 구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입하실 때 반드시 VPN 우회하셔가지고 구입을 하셔야지 되고 페이팔 이용해서 결제하셔야지 되고 그리고 유명하지 않은 배송대행지 네이버에 배송대행지 이렇게 입력하셔가지고 맨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그런 배송대행지는 전부 다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덜 유명한 배송대행지 이용하셔가지고 세 가지 룰을 지키셔서 구입하시면 실수 없이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현재는 15% 추가 세일도 되고 있습니다. 들어가셔가지고 요 위쪽 배너 부분에다가 본인 이메일 주소 입력하시면 백컨트리 뉴스레터를 받아본다는 의미이고 그렇게 하시면 15% 추가 세일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들은 세일하는 파타고니아 제품들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 판매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런 제품 풀오버 많이들 입으시는 제품인데 요런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은 요런 경량 패딩 굉장히 따뜻합니다. 저는 요런 제품 조끼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레트로 엑스 베스트도 현재 110불에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요런 제품 찾아볼 수가 있고 사이즈도 굉장히 여러가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가장 인기가 많은 레트로 엑스 베스트 요 제품 내추럴 색상도 사이즈 전부 다 있고 110불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티셔츠 20불대 구입 가능하고 지금 보시면 요런 페이지가 9페이지나 있을 정도로 많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컨트리 구입하는 방법도 이전에 만들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보고 참고하시면 되고 그 영상을 올려드릴 때는 배송대행지 나가는 거를 막지 않아가지고 VPN 우회한다거나 페이팔 사용한다거나 덜 유명한 배송대행지 사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 그거는 반드시 지켜서 구입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컨트리에서 스키용품도 굉장히 많은 세일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헬멧부터 스키용품 그리고 스키도 판매를 하고 스노우보드라든지 스키 탈 때 필요한 고글이라든지 그런 장비들 전부 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스키용품 뿐만 아니라 바이크용품, 캠핑용품 등등 아웃도어에 필요한 제품들 전부 다 판매하고 있는 사이트니까
같이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미스터포터입니다. 미스터포터 최대 60%로 세일폭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최대 60% 세일이 아니라 많은 제품들이 실제로 60% 세일을 하고 있어서 반드시 들어가서 둘러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미스터포터 같은 경우는 네따뿌르떼 남성용 명품 사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유럽에 위치한 명품 사이트고 100%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한국으로 직접 배송을 해주는 그런 사이트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는 세일하는 제품들 전부 다 모아놓은 페이지니까 둘러보시면 좋고, 지금 보시면 전부 다 60% 60% 전부 다 60% 세일 판매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들어가서 둘러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몇몇 가지 오늘 보여드리자면 아크네 스튜디오 세일 제품만 모아놓은 그런 페이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스웨터 133파운드 60%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고, 울 캐시미어 스웨터 같은 경우도 187파운드, 요 제품 162파운드,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요런 제품은 234파운드, 여러가지 아크네 스튜디오 제품들 최대 60%까지 세일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페스의 제품도 굉장히 많은 세일되고 있습니다. 요 제품 예전에 센스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는 59파운드까지 가격이 미친듯이 떨어졌습니다. 요런 제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런 후디 같은 경우도 71파운드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요런 맨투맨도 75파운드, 굉장히 저렴하게 아페스 제품 찾아보실 수 있고, 사이즈가 굉장히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반드시 지금 들어가서 둘러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렌시아가 제품도 여러가지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 요런 울 스웨터 400파운드대에 구입하실 수가 있고, 트랙슈즈도 300파운드대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발렌시아가 제품들도 둘러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이키 제품들도 굉장히 저렴하게 이곳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나이키 에어맥스 테이윈드 같은 경우는 58파운드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은 요런 720도 65파운드 60%나 세일된 금액으로 판매하고 있고, 여러가지 나이키 제품들도 이쪽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람막이라든지 요런 테일윈드 제품들도 찾아보실 수 있고, 여러가지 나이키 제품들도 같이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프화이트 제품들도 굉장히 여러가지 싸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오프화이트 제품도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톤 아일랜드 제품도 여러가지 제품들 현재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많은 세일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미스터포터 들어가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일하는 65인치 텔레비전 두 가지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텔레비전 하나, 삼성 텔레비전 하나를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심치 않게 텔레비전 세일 정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부러 아마존에 찾아서 안내를 드리는 거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65인치 나노 9 시리즈 제품입니다. 65인치짜리 제품이고 4K LED 제품입니다. 2019년에 출시된 그런 제품인데, 요 제품 현재 35% 세일된 1300불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한국으로 직접 배송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배송대행지 이용하셔가지고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배송대행지 좀 큰 곳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는 최대한 유명한 곳을 이용하시는 것이 텔레비전 배송은 가장 유리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1300불에 판매하고 있는데 200불이 넘어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관부가세가 발생합니다. 1300불로 그냥 잡고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곱하기 1.18 하면은 관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보입니다. 1500불 정도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서 배송대행지 비용 대략 250불 정도 추가하시면 됩니다. 250불 정도 추가하시면은 1780불 정도에 구입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80불 이렇게 입력해서 찾아보시면은 200만원 조금 넘는 금액, 203만원 정도에 요 제품 65인치짜리 구입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성 65인치 텔레비전이고, 요 제품도 2019년에 출시된 제품입니다. QLED 65인치 4K 제품인데, 요 제품 같은 경우는 40% 정도 세일된 1100불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시면은 요 제품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요 제품도 참고하셔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애플 아이패드 7세대 제품입니다. 최근에 출시된 제품이고 출시된 지가 몇 달 되지 않은 그런 제품이죠. 블랙 프라이데이 때 세일 놓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현재는 조금 세일 되고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때는 250불 정도에 구입하셨다고 한다면 현재는 280불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15% 세일된 금액으로 판매하고 있고, 다른 용량 찾아보시려면 요거 128기가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되고, 에어팟 프로 제품이라든지 에어팟 에어라든지 제품들 찾아보실 분들은 위쪽 클릭하시면 됩니다. 한국으로 직접 배송이 되지 않는 제품이니까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제품들은 애플 맥북 프로 제품입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은 15.4인치짜리 제품이고 2018년도에 출시된 그런 제품입니다. 인텔 코어 i7이 탑재가 된 좀 고급 사양의 모델이고,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오픈박스 제품입니다. 오픈박스 제품 같은 경우는 손님이 구입을 했다가 단순 변심으로 다시 갖다 준 그런 제품, 또는 패키지 박스가 손상이 된 그런 제품이고,
안에 내용물은 전부 다 새 것이기 때문에 새 제품이라고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요 제품 박스만 한번 깠을 뿐인데 40%나 세일되고 있습니다. 950불이나 세일된 1500불에 구입할 수 있고 200불이 넘어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컴퓨터 관련 제품 같은 경우는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지금 요 금액에서 부가세 10% 납부하시고 배송대행지 비용만 추가하시면 요 제품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릴 다음 제품 같은 경우는 맥북 에어 제품입니다. 13.3인치짜리 제품이고 요 제품도 오픈박스 제품이고 요 제품 2019년도에 출시된 제품입니다. 박스만 오픈된 그런 제품인데 22% 세일된 850불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가세 10% 그리고 배송비용 추가하시면 요 제품 바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새 제품 구입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요런 오픈박스 제품 찾아보시고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맥북 제품 찾아보고 계신데 직구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중고 제품 구입하지 마시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는 한국 애플 공식 홈페이지 리퍼 제품만 판매하고 있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셔도 메뉴 위쪽 어느 곳에도 리퍼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 없으니까 아래쪽 링크 클릭해서 바로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빠른 배송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고 부가세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참고하셔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퍼 제품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1년 동안 애플에서 보증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여기 써있는 것과 같이 새 것과 다름없는 제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아이패드 프로 제품도 현재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한국 애플 공식 홈페이지 리퍼 사이트 같은 경우는 맥북 에어 제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9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맥북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은 훨씬 더 다양한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둘러보시고 중고로 구입하지 마시고 새 제품과 다름없는 리퍼 제품으로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찾는 제품이 없으시다면 미국이라든지 호주 리퍼 제품도 찾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미국 애플 리퍼 제품 구입하는 영상도 만들어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해외 직구 핫딜 정보는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빠른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더 빠른 직구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